서울대 문서 위주학과 전공과 졸업장을 위주합니다. 컴퓨터로 직인까지 찍습니다. 마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주할 때 썼다는 방식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이 이걸 미리 알고 이 영화에 담은 것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공식 기생충 박사님, 진짜 기생충을 연구하신 서민 기생충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기생충 박사가 보기에 이 기생충의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어제 축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정 교수님 축하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막 인터뷰 요청도 막 들어오고 아, 그랬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그러니까 제목이 기생충이지만 기생충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생충의 실제 모습을 어떤 영화보다 잘 그려내고 있어요. 아, 실제 기생충의 특성을. 기생충은 원래 착하게 사는 애들이거든요. 원래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애들인데 사람들이 막 게으르다고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런 와중에도 진짜 열심히 사는 애들이 기생충인데 여기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반지하 사시는 이분들이 부잣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발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이 실제 기생충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가시 같은 기생충은 그 물속으로 가야지 알을 짝짓기하고 알을 낳기 때문에 곤충을 목마르게 해서 물로 끌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여기 그 반지하 사시는 그분들이 막 하잖아요. 뭐 문서 뭐 과외 선생도 하고 그리고 막그 제일 제가 재밌었던 게그 파출부 이렇게 아니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려고 막그 어떤 병을 위장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이 비슷한 기생충이 있다 이런 감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로 기생충 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개미가 그 딸기로 변하기 위해서 개미를 딸기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미 껍질을 갈아서 개미 배를 빨갛게 만들어서 정말 딸기처럼 만드는 그런 기생충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여기다 나오니까 예. 아, 봉준호 감독님은 기생충 공부를 좀 하셨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의 이른바 부부의 표창장 위조 논란에 사실 이 영화가 많이 인용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조국 장관님도 기생충을 굉장히 많이 아셨다. 그러니까 원래 기생충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럴싸하게 보여서 남을 속이는 그런 게 아주 잘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사니까. 조국 장관님도 역시 봉준호 감독님처럼 공부를 많이 하셨다. 근데 누구한테 배웠을까 이 생각은 좀 들어요. 예. 기생충 영화의 수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인사의 반기를 들고 사표를 던지고 나온 김웅 전 검사의 돌직구 발언, 작심 비판 들어보셨는데, 서민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음에 참 와닿는 말이고요. 사실 그 선거 개입이야말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죠. 근데 정말 아쉬운 게 원래 이 좌파분들 있잖아요. 원래 그분들이 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 만세를 평생 부르던 분들이고,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죠? 근데 이 사건에 누구보다 분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쪽 분들이 사실 거의 침묵하고 예.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미스테리하고요. 그리고 그 민변의 그 권경애 변호사님에 예.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지금 민변이 전혀 성명을 내지 않고 있고 자기네 그냥 개인 자격으로 말한 것이다. 민변이 너무 이렇게 정권하고 정권 편만 들어서 요새 민변하고 자기도 관심을 이제 끊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이런 진영, 이걸 이제 진영 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진영 논리가 진짜 우리나라 전체에 지금 퍼져 있어가지고 남의 잘못은 정말 특별같이 막 파고들면서 자기 잘못은 전혀 침묵하고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돼 있거든요. 예. 그 진영 논리를 좀 깨고 세상을 좀 객관적으로 봐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예. 서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담론. 저는 탄핵이, 그러니까 처음은 어렵지만 두 번째는 훨씬 더 이제 장벽이 낮아져서 더 쉽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그런 뭐 심증은 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못할 말 아니다.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쉬운 게 예. 이 보수분들은 굉장히 게을러요. 그래서 예. 예전에 이제 뭐 시위할 때도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나오게 했고 자기들은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 정권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진보분들은 지금 코로나고 뭐고 다 나와서 광화문 점거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보수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저 혼자라도 가고 싶은데 예. 얼쭘할까 봐못 가고 있습니다. 얼쭘할까 못 가고 있다. 네. 서민 교수께서 보시기에 이두 명의 정치인의
서민 체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서민으로서 저런 예.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치라는 게 보여지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중요한 이벤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리허설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전날도 미리 가서 연습 좀 하고 그리고 능숙하게 타고 오뎅도 좀 먹어보고 예.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거는 이제 선거 참모 잘못도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왜 꼭 이렇게 서민 행보를 선거 때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인은 뭐 오뎅 떡볶이 잘 먹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사실 정치를 좀 잘하는 그런 정치인이 그냥 뭐 어떻게 서민들의 고충을 좀 알아주고 이런 거면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건 없이 그냥 너무 보여주기에만 좀 치중하지 않나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안철수 창당 준비위원장이 이른바 통합도 연대도 없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안철수 당 그러니까 국민당 가칭인데 국민당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상 안철수 전 의원과 서울대학교에서부터 공부도 쭉 같이 하셨고 안철수 의원이 조교, 서민 교수님 학생, 네. 당국대 의대에도 동료 교수 쭉 지켜봐 오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철수 뭐라고 불렀대? 안철수 전 의원이 그러니까 딱 한 번 되게 선택을 잘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호남의 그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별로 안 좋을 때, 그때 이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뭐 36석인가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정말 대단한 눈치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당 이름도 국민당이라고 지은 것도 아마 그때 영광을 재현해보자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만만치 않고요.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실험에 처절히 실패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일관되게 안철수 대표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좀, 다른 일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꼭 정치에서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성공을 이루신 분이 왜 이러십니까? 예. 물론 이거는 서민 교수님 개인적인 견해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뭐 상담소 많은 분들은 안철수 의원을 또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중국 내 사망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8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28번째 확진자는 30세 중국인 여성이고요. 자가 격리 중에 발진이 돼서 확진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28번째 확진자는 3번 확진자의 지인으로 확인됐고요. 현재는 경기 고양 명지병원에 이송돼 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8번째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안타까운 뉴스 속보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1,000명. 의학 박사시잖아요, 선임 교수님. 네, 네. 이게 바이러스는 기생충이랑 다르지만 어찌 보면 기생충보다 더 무섭다라는 생각이 요즘 드는데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도의 의료시설을 갖춘 나라는 사실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적정한 치료 받으면. 근데 중국이 그만큼 의료시설이 엉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70, 80년대?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중국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아예 막지 않았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진화를 했으면 모를까? 그렇지, 거기서 놓쳤으면 중국 의료 시스템 봤을 때는 이게 좀 안타깝지만 사망자가 앞으로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전망인데 이 바이러스라는 게 말이에요. 신종이잖아요. 네. 지금 지난번 메르스 때 백신도 아직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네. 계속 바이러스가 신종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게 이제 우리 다 많이 알려졌지만 이제 그 야생동물을 이렇게 사냥하는 애들이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지만 뭐 박쥐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먹다 보면 거기서 올마간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변종을 일으켜서 사람한테 와서 이제 퍼지는 거죠. 근데 인수 감염이군요. 네,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변종 바이러스는 우리 사람이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라서 우리 면역계가 약간 좀 당황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많이 아프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 에볼라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예.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거는 그 사망률이 거의 70%가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거냐면 이거는 이제 고릴라 이쪽에서 전파되는 그런 변종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그 한 마을을 숯밭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전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전파가 되려면 살아있는 사람이 절로 가야 되는데 마을을 다 죽이기 때문에 이게 한 마을에 그치고 요새 아프리카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망자가 2.2% 정도 된다. 그러면 사람들 대부분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감염된 채로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는 굉장히 거죠. 역설적인 거죠. 모습이군요.
의부다들 사망과 관련돼서 내가 죽였다면 그 죽은 의부다들이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내 꿈에 나타나지 않을 것. 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더 소름 돋는다는 거죠. 저는 일관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끔찍한 살인 그런 걸 보면 수법을 보면 말도 저렇게 하는 게 일관성이 있죠. 말만 이쁘게 하면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그 남편분이 이렇게 이제 그 차 타고 이제 아이를 만나러 가면서 맞아요.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런 장면 막 떠오르거든요. 예. 막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고유종을 성폭행을 한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말이 안 되는 걸 우기고 있으니까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